안녕하세요. 두 번째 세계 더 매지션 빌리의 문서입니다. 지금부터 단 하나뿐인 문서의 탑 로더 꾸미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재료가 너무 좋은 것이 많네요. 응? 버블이다. 귀엽다. 실버가 계속 눈에 띄는구만.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. 그래서 늘 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겉을 먼저 해보자, 수아야. 요런 친구들을 많이 써야 된다고. 나 핑크색이니까. 멋있게 갈게요, 저는. 너 하나에 집중하면 굉장히 집중하는 타입인데. 안 돼. 수아야, 할 수 있어. 아니야, 너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말이야. 탑구에 대해서는 좀 잘 아세요? 탑구! 이렇게... 에? 근데 탑구가 뭐예요? 펄구는 아는데. 탑구? 이게 탑로더라는 거예요. 아, 이 친구가? 네. 아, 많이 해봤는데 탑로더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. 탑구나 다이어리 꾸미기나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? 아, 진짜 열심히 꾸며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항상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싶고, 그래서 항상 쌓여있는 다이어리만 진짜 엄청 많았어요.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심플하게? 그러니까 전형적인 느낌일 것 같긴 한데. 어렵다. 다들 하셨나? 어렵네. 본인만의 강점이나 장점이 있으시다면? 일단 어떤 장르든 다 잘할 자신이 있고 저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빠져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 벌써 빠져드셨군. 어렵군. 오케이, 하나는 하나로 꾸미는 거라 그랬어. 우리 멤버들이 그랬어. 저희 팀 멤버요? 네, 팀 멤버. 저 빼고 다 잘해요. 다들 센스가 좋아가지고. 근데 제가 진짜 발전한 겁니다. 하면서 뭔가 아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형식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잘하고 있어서. 저희 애들이 보면 놀랄 것 같아. 수아가 보면서 혹시 다른 7분의 멤버분들 중에 와 진짜 이 멤버는 대박이다 했던 멤버가 있으신지? 저는 선현님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오, 진짜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모든 선배님들이 다 아,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듯 다 그런 걸 받아요.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. 열심히,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여러분. 달이다! 나도 달. 어떡해. 이상해진 것 같아. 아니야, 멋있어. 멋있다, 멋있다. 멋있어. 괜찮아. 하고, 여기에. 일단 첫 번째. 괜찮아요? 진짜 닦을까 마죠? 아, 여기 잠깐 하나 더 넣어야겠다. 잠시만요. 여기 달 친구. 문별 선배님도 좋아하시겠다. 달이 맞네. 오케이, 첫 번째 끝. 넥스트. 살짝 슬쩍 또 뭔가 더 해볼까. 잠시만요. 이거는 이걸로 꾸며볼까? 저는 매지션이니까 이걸로 제가 한번 큐티하게 버블과 함께. 오케이. 에? 어떡해, 다람쥐 너무 귀엽다. 뭐야? 다람쥐랑 같이 해야지. 도토리는 다람쥐. 귀엽다. 꾸미는 매력이 있네. 한마디. 아, 이 당첨되신 분에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정말 열심히 꾸몄습니다. 진심으로 꾸몄습니다. 아, 이거 아직 꾸미는 중입니다. 다른 느낌으로 꾸몄는데 어떤 걸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네.
잠깐만, 너무 귀여운 꽃이 있었잖아.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냥 이거는 좋아하는 거를 다 넣어보자 하는 느낌으로 갑니다. 체리도 넣고 버블도 넣고. 네, 몇 번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꾸미시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들 되게 상상력이 좋으신가 보다. 이거 그래, 도구를 쓰라고 했다. 와, 진짜 이렇게 집중한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. 너를 꼭 떼고 말겠어. 나름 잘 꾸미고 있어. 좀 잘 꾸민 것 같아요. 점수? 오, 조금 높아요. 첫 번째 거 한 80점. 이거 약간 한 85점? 아니다, 이거 약간 한 90점. 내 기준. 두 번째 건 약간 조금 센스가 내가 조금 더 과감해졌다?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뭔지? 두 번째 세 개? 저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다 했다. 다 했다. 그냥 좋아하는 거를 다. 오케이. 두 번째! 일단 오늘 탁구 너무 재밌었고 부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예! 네, 이렇게 저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탑 로더를 꾸며봤는데 저희의 매력을 더 보여드릴 두 번째 세계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 The Magician.